북한 김정은이 군 수뇌부의 교체 속에 최고 사령관을 전격 해임하고 군이 전쟁을 위한 함골 탈퇴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수일 대장이 총참모장으로 해임되고 리영길 대장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밖에 최고 지휘관들도 어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해임 정보 임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군 수뇌부를 개편합니다. 일부 군 수뇌부는 이후 다른 자리에 다시 등장하고 다른 수뇌부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분석가들은 12월 31일까지 북한군 서열 2위에 오른 리영길 대장의 경력이 이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영길 대장은 북한 군부의 오랜 엘리트로 최고위에 오르기 전 독침을 경험했습니다. 리영길 대장은 7년 전 인사 후 초연설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세종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의 정성창 선임분석관은 김정은의 군 수뇌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징벌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직무 능력에 따라 간부들을 승진 강등 해임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간부들을 해임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일 수 있지만 이들을 징벌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라고 청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준리 연구원은 김정은은 단순히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창시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군 수뇌부의 재산과 충성도를 개인적으로 추적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 수뇌부의 교체는 한반도에 만연한 중대한 정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군대가 전쟁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것을 초점을 맞춘 조선중앙통신 보고서의 말미에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한국과 그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그 보고서에서 이름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그들을 언급한 것처럼 보였고 그 회의는 한반도에서의 상황 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고서는 전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그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으며 적대 세력이 북한과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에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후자의 군대가 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며 압도적인 의지와 철저하고 완벽한 전쟁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여름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키고 미국의 핵탑재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남한에 부른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군사적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지난 달 비행시간이 있는 화성 18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말한 것을 시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기는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전쟁을 끝낸 정전기념일인 지난달 북한이 소위 승승승의 날 퍼레이드라고 불렀던 많은 다른 무기들 중 하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수요일 평양에서의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최신 무기가 포함된 전쟁 훈련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주말 무기와 군수 공장들을 둘러보고 새로운 탄약의 연속 생산을 위한 용량 구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남한은 이달 8월 23일에 전국적인 민방위 훈련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한은 20분간의 훈련 동안 5,100만 명의 주민 대부분이 대피소나 지하 안전 공간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